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요리를 나누며 인생을 맛봤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한 끼를 찾아 떠나는 탐험. 저는 요리하는 PD 이욱정입니다. 오늘의 도전. 1분 만에 완벽한 고기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채썬 생고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달걀 노른자를 올리기만 하면 끝! 육회는 별미 중에 별미죠. 우둔살, 지방이 없는 우둔살을 얇게 점여서 양념장을 해서 먹는 생고기 요리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이 육회, 생고기 요리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베니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 도시 전체가 수로로 연결된 독특한 곳이죠. 축제와 볼거리가 가득한 베니스엔 매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화려한 음식들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요리는 베니스에서 탄생한 이탈리아식 육회 카르파초인데요. 화가 비토레 카르파초의 작품과 닮아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림의 하얀 빛과 선명한 붉은 빛의 대비가 정말 음식의 색감과 비슷해 보이죠? 아름다운 빛깔의 비프 카르파초, 바로 시작할게요. 이탈리아의 카르파초, 이탈리아의 육회 카르파초와 우리 육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우선 사용하는 부위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안심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술안주로 육회를 즐겨 먹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인 디시, 그러니까 고기 요리 먹기 전에 가볍게 먹는 음식으로 이 카르파초를 즐겨 먹어요. 먼저 생고기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신선도죠. 탄력 있고 신선한 안심은 실로 묶어 형태를 잡아주세요. 고기에 묻힐 소금과 후추는 넉넉히 준비하고요. 오늘 쓸 허브는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은 열을 가해도 향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기 요리에 많이 쓰는 허브예요. 잎사귀를 넣고 고기를 굴려주세요. 생고기 표면에 짭짤함과 향긋함이 스며듭니다. 쳐주십시오. 기름을. 우리나라 육회랑 다르게 이탈리아의 카르파초는 살짝 익혀줍니다. 근데 익혀주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그 기름의 맛, 불맛 이게 그 겉 표면에 살짝 배어들어요. 살짝 10초씩. 또 10초. 돌려가며 10초씩 구워주면 표면만 살짝 익고 안쪽은 생고기 그대로 남아있겠죠? 선명한 분홍빛의 속살이 보이시죠? 육회 맞습니다. 한김 식힌 고기는 랩으로 돌돌 말아서 냉동고로 옮겨줍니다. 줍니다. 자, 이걸 냉동고에 30분. 육회를 먹는 문화권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툰두라, 북극이죠? 거기서는 코미족이라는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순록을 키우는데 그 순록을 잡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생으로 먹죠. 혹한의 땅 툰두라에서는 생고기도 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영양 보충에도 좋다는 생고기. 저도 코미족처럼 순록피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이 순록고기는 소고기 육회나 소고기 같은 생강보다도 더 좀 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민족은 바로 이지오피아 사람들이었어요. 이지오피아 가면 꼭 우리 꼭 광장시장 같아요.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정육식당 있잖아요. 거기도 정육점이랑 식당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운 나라 에티오피아에선 육회에 매콤한 것을 곁들여서 먹더라고요. 우리처럼 매운 고추도 정말 좋아한대요. 그야말로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이었어요. 여긴 정육점에도 냉장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잡은 고기를 바로 먹는 육회가 발달한 거죠. 까레고추를 넣은 매콤한 소스에 육회를 찍어 빵과 먹는데요. 아직도 그 매운맛이 생각나네요. 자, 살짝 얼려 썰기 좋게 만든 고기입니다. 아이고. 묶여있느라 고생했다. 너를 풀어줄게, 이제. 고기를 베어내듯이 얇게 썰어주세요. 빛이 비칠 정도로 얇게 썰어야 샐러드처럼 가볍게 먹기에 좋겠죠? 오, 예쁘네. 와. 자, 이렇게 하고서요. 자,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 자랑 해주고. 먼저 달걀 노른자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서양의 간장이죠? 짭짤한 우스터 소스로 간을 맞춥니다. 화이트 와인 식초로 향을 더하고 하얀 우추는 즉석에서 갈아 넣을게요. 레몬즙과 함께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머스터드 소스를 섞는데요.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머스터드. 저자 맛이에요. 그 고기에 살짝 날 수 있는 그 생고기의 어떤 향을 잡아주죠. 맛을 결정하는 상큼한 드레싱은 물감을 뿌리듯 흩뿌려주세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까지 올리면 상큼한 생고기의 유혹, 비프 카르파초 완성입니다. 어우,